K벤처의 전문가 세 분과 이 벤처와 초협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시카 알바를 보신 분들은 많이 가셨네요. 저희 세션은 벤처 초협력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세 명이 나옵니다. 나쁜 소식은 시작은 60대 낡은 사람이 시작한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마무리는 두 명의 잘생긴 20대 젊은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낡은 사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초협력 벤처를 만나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게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러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최초의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강의 기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강의 기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가 후진국에서 2만 불대 중진국에 진입한 효율 경제 전략과 중진국에서 인류 국가 진입하는 데 필요한 혁신 경제 전략은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자,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퍼스트 무버 전략, 여기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도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성공하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후진국형 요소경제에서 경제는 중진국형 효율경제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선진국형 혁신경제로 간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이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란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창조경제 설명하실 분. 예,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죠. 당연히 나온 얘기가,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혁신경제하고 차이가 뭐야? 이런 문제가 나오죠. 뭐가 다르죠? 융합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과 기술의 결합, 문화와 그 IT의 결합, 그거 옛날에도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혁신경제와 창조경제의 차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500원도 받지 않습니다. 혁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는 창조성이죠. 창조성이 없으면 혁신이 될 리가 없죠. 아무리 창조성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NOT라고 얘기하죠. No action, talk only.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창조성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되죠.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야, 사업하는데 창조성이 중요하냐 실천력이 중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위에 그림처럼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란 무엇이냐, 이 새로운 혁신에서 창조성이 더 중요해지는 경제를 의미하고 있다. 자, 이런 각도에서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이 창조경제란 용어를 우리가 처음 쓴 게 아니에요. 이미 90년대 그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가 창조사회라는 얘기를 했고, 또 2001년도에 영국의 잔 허킨스가 이미 창조경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석가 리차드 플로리다가 이미 창조계급, 창조도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들의 창조경제와 한국의 창조경제는 뭐가 다른가? 자, 잔 허킨스를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영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내놓은 창조경제론에서는 디자인, 패션, 음악, 영상, 광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창조 산업을 중심으로 영국을 발전시키자.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은 이러한 창조 산업만 가지고
소위 호킨스의 문화산업만 가지고 한국을 일으키기에는 이 산업 분야가 너무 작아요. 전체 국가 GDP의 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창조경제를 호킨스의 창조경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창조경제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조경제연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모든 산업이 문화산업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산업이. 그래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모든 산업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얘기하자. 자, 그러면 창조경제란 뭐냐?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경제구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한마디로 창조경제는 혁신이 쉬워지는 경제입니다. 새로운 가치는 누가 만드느냐? 혁신이 만들죠. 그 혁신을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유명한 창조성이 사업화되는 과정에 두 개 넘어야 될 장벽입니다. 자, 첫 번째 장벽은 뭐냐?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하죠. 이 죽음의 계곡에서 3%만이 계곡을 넘어갑니다. 97%가 빠져 죽어요. 여러분들 해골 보이죠? 예. 이렇게 대부분 새로운 창조성은 이 계곡을 넘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자, 이러한 창조성이 혁신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공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치열한 시장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치열한 시장 경쟁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에 들어가는 기술 개발 비용보다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빠져 죽습니다. 다윈의 바다에서 빠져 죽습니다. 이래서 극소수만이 성공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까지의 혁신 경제였어요. 그러면 창조 경제는 뭐냐? 이 혁신 경제에 있는 두 가지 난관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는 죽음의 계곡을 넘는 다리예요. 자, 두 번째 다리는 뭐냐면은 창조성의 다리, 다윈의 바다를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이 두 개의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은 자, 창조성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겠죠. 이 다리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리의 이름은 우리가 메타기술과 혁신 생태계란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에는 소위 시장 개방 생태계, 개방 플랫폼이란 다리가 있죠. 이 두 개의 다리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세계,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에 제가 메디슨을 1985년에 창업했을 때 그때는 모든 일을 제가 했어야 됩니다. 의료용 모니터 만들어줄 데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료용 키보드 만들어줄 데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바보라고 하죠. 이 창조 경제에서는 단독 내부 혁신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을 만드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 기술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옛날에는 우리가 반도체 설계는 천재들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나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설계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빌딩 설계도 어느 정도 배우면 쉽게 합니다. 옛날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타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혁신이 내가 안 해도 남들한테 얻어올 수가 있어요.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혁신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개방 플랫폼입니다. 보면은 소프트웨어에서는 메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개방시장 플랫폼, 우리 하드웨어를 볼까요? 자, 여기 레이저 포인터 좀 보기 싫죠, 이거? 이걸 좀 이쁘게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3D 프린터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일이죠. 두 명의 엔지니어를 방에 가뒀습니다. 가둬놓고, 물론 밥은 줬어요. 예. 그리고 3D 프린터 하나를 딱 줬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와서 날렸습니다. 그 많은 비행기의 부품을 3D 프린터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젠 생각을 하면은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나가서
구현할 필요도 없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외부에 맡기면 됩니다. 혁신이 쉬워도 너무 쉬워지는 경제가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창조 경제에서 그림을 보면은 옛날에는 자동차 만들 때 수많은 부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거기 핵심되는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 나머지는 레고 블록 만들듯이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려면은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럼 창조 경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가 본질이냐? 그랬더니 우리 산업 경제에서는 인건비 더하기 재료비가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 볼 때, 알바가 아닙니다. 자, 그런 영화를 볼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거기 재료비, 인건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R&D 투자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래 한글 살리기 운동을 했어요. 한컴을 갔습니다. 너희들 뭐 잘하냐 그랬더니 아, 우리가 마이크로 무슨 회사보다 훨씬 혁신 비용이 적게 든다. 아, 대단하다. 근데 판매 수량은 어떠냐?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자. 결국은 이 판매 수량이 뒷받치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 역량이 뛰어나도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창조 경제의 창조 원가는 R&D 투자비를 판매 수량으로 나눈 이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벤처 기업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혁신은 잘하는데요, 시장 개척 역량이 없어요. 그럼 대기업 당신들은 어쩌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시장 개척 역량이 있는데 혁신 역량이 모자란다.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경제는 그래서 초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창조경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패러독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모든 산업이 분할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폭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런 영화사들이 옛날엔 직접 영화를 만들었어요. 요즘 안 만듭니다. 왜냐? 내가 만드는 것보다 프로덕션이 만드는 게 더 좋으니까. 요즘은 게임을 만드는 넥슨 한 게임 같은 데서도 외부에서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섬유산업이 그러하고 제약산업이 그러하고 모든 산업이 이제는 창조경제 프로덕스 때문에 분할됐습니다. 분할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분할 안 되는 기업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기업의 경쟁에서 이제는 복합생태의 경쟁으로 가는 거죠.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전쟁이란 것은 두 개 회사의 전쟁이 아닙니다. 두 회사의 거대한 연합군 사이에 경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바로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본질적 형태가 됩니다. 이런 창조 경제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들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업 생태계들과 상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태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혁신을 가진 중소벤처와 시장을 가진 대기업이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컬러버레이션, 뭐 이렇게 발음한다. 한번 해보세요. 이 컬러버레이션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여튼 초협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초협력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경쟁을 위한 협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경쟁은 내가 혼자 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 뛰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같이 뛰어야 됩니다. 이제는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같이 가야 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위한 협력을 하는 이 시스템이 창조 경제가 가야 될 길이죠. 대기업 때려잡으면 중소벤처가 잘 되느냐? 아니죠. 중소벤처 없이 대기업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하고 작은 혁신들이 거대하고 효율적인 시장 플랫폼 위에서 꼽히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창조사회 한번 들어볼까요? 창조사회는 지금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는 초연결 사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개 기업이 이제는 창조경제의 패러독스 때문에 분할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분할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경제는 필연적으로 기업들이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은 연결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본질적으로
초협력 사회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협력하면 살아남고 혼자 가면은 죽는 사회가 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호모 모빌리언스. 대한민국에서 미래학 서적으로서 영어로 나온 아마 첫 번째 책일 겁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영문판 책을 냈습니다. 이 안에 과연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초협력, 초연결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창조경제가 어떻게 꼽힐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예, 재밌을 때 끝나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